예. 191페이지, 예. 호프 시점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 실린더 4번이 예. 이 루프 이쪽에서 호환되는데, 호프는 이쪽 분기줄에 가서 뭐 여기서 호프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 분기줄에 가서 여기서 호프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예. 어떻게 하느냐인데, 예. 동일합니다. 예.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붙이는 이유가 그 이유였었죠. 그 이유에서 했었습니다.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CI 3 플러스 3 마이너스 확인 스텝은 없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리고 완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없네요. 그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까지 통일하죠? 예, 통일하고, 예. CY 4가 여기서 예, 3이 on할 때 동시에 on합니다. 3이 on할 때 4가 예, 동시에 on하고요. 그 다음에, 예, off는 위쪽 라인으로 갔을 때, PB3이 on인 상태 라인으로 갔을 때는, 동작한 라인으로 갔을 때는 3번에서, 예, 여기서 3번이고요. 1이 튀어나갈 때 4가 들어옵니다. CY, CY 4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예, 실린더, 이 PB3이 오프인 상태일 때는, 예, 15번, 예, 실린더 2가 들어올 때, 실린더 2가 들어올 때, 실린더 4번이 들어옵니다. 이런 형태의 배려가 되겠습니다. 예, 설계해 보겠습니다. 예, 똑같고요. 예, BM1 0로오면 1번 동작 시작. 예, 1번 동작 시작하고, 예, 그 다음 1번 동작 완료. 1번 동작이 3이 나가고, 또 하나가 들어오니까 CY 4, 1 나가죠. 그죠? 그 다음 2번 동작은 예, 3이 들어오고, 됐고요. 3번 동작은 덤입니다. 바로 4번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 PB3이 ON일 때 4번으로 갑니다. 4번 동작은 어디입니까? 1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는 거죠. CY 4요. 그게 확인되어 5번 되고요. 5번 동작은 1이 들어옵니다. 1이 들어오고. 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6번 동작은, 네, 어떻게 됩니까? 네, 덤이죠. 그죠? 네, 6번 동작은 덤이라서 바로, 네, 어떻게 돼요? 네, 완료 동작. 완료 동작 7번으로 갑니다. 네, 7번으로 가면 얘가 이제 완료 동작이 되겠죠, 그죠? 네. 네, 완료 동작은 7번. 7번이니까 네, 0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제일 마지막이고 완료 동작은 항상 네, 맨 마지막 번호 7번이 아니고 0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저기 워드 명령어 형태의 순차이라 정하면. 그러면 7번하고 요거는 네,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의미가 없고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럼 16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얘가 하면 ON이죠. 그죠? 16번 다음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동작이 시작되고 네, 시작되면 바로 완료되죠. 그죠? 그런데 PB3이 네, OFF면 네, 비접점이면 14번 동작갑니다. 14번 동작이 시작되고, 14번 동작이 시작되고, CY2가 튀어나가죠. 그리고 15번 동작이 시작됩니다. 그럼 15번 동작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5번 동작이 완료되는 게 2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4도 들어오죠. 이때 4도 들어옵니다. CY4가 들어오니까 0. 네, 4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6번이 예. ON이 되죠. 그 다음 16번 동작이 ON되면 16번 동작은
예, 덤입니다. 예, 덤이니까 16번 동력은 예, ON이 되면 예,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 예, 한 스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6번 동작이 ON이 되면 이게 덤이니까 예, 확인 동작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0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바로 예, 확인 동작이 필요 없죠. 덤이니까 예,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는 1번은 예, 1번은 4, 5고요. 그대로고 2번은 예, 14, 15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1, 2 그대로입니다. 실린더 4번이 있는데, 그런데 실린더 4번이 예, 어떻게 됩니까? 1 뭡니까? 예, 4죠. 그래서 1 얘가 1 PB3이 ON일 때 1, 그 다음에 4 4번에서 OFF 되고요. 그 다음에 그 PB3이 예, 비접점일 때 동작하는 거는 1, 그죠? 동일하게 1입니다. 그죠? 1.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5. 15가 ON일 때 OFF 됩니다. 그래서 PB3이 예. 지금 현재 1, 잠깐만요. 1, 2. 1, 2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14일 때 오프죠. 네. 그 다음에 4일 때 오프, 15일 때 오프입니다. 네. 4일 때 네. 1, 2, 2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3하고 헷갈리네요. 예, 지금 현재 1일 때 4가, 1일 때 ON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OFF는 두 가지죠. 예, 1일 때 ON이니까, SET이니까, 요거는 예, 필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예, 4일 때 들어오고, 그죠? 4일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15일 때 들어옵니다. 예, 4일 때 들어오고요. 15일 때 들어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PB3이 ON이든 OFF든 상관이 없죠. 예, ON이든 OFF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SET하고 그 다음에 RESET은 어떻게 됩니까? 4일 때 15일 때 4일 때는 PB3이 ON되고 예, 15일 때는 예, PB3이 OFF되어 있어야 예, 동작합니다. 동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죠? 회로 패턴은. 제가 교재를 쓸 때, 예, 복잡한 회로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복잡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분기문 안에 있는 거는, 예, 얘를 예, 걸어줘야 된다. 뭐,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혼할 때는, 실린더 사공이 셋할 때는, 분기문 바깥에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바로 실행하면 되니까 에쿠티어 PB3을 걸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동작 확인하겠습니다. PB3의 동작이 나왔을 때 공급 실린더가 이송 실린더가 튀어나갈 때 동시에 튀어나오고 언제 들어갈까? 실린더 1번이 예. 실린더 안 눌렸습니다. 예. 실린더 1번이 예. 내려올 때 예. 들어옵니다. 올라갈 때 들어옵니다. 올라갈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제스처는 어떻게 됩니까? 예. 눌렸을 때는 예. 실린더 1번이 예. 실린더 1번이 튀어나갈 때 들어옵니다. 실린더 1번이 예. 튀어나갈 때 들어오죠. 감사합니다.